페이스란 사회과 원장 이진수입니다. 턱이 넓어서 이렇게 사각져 보이는 거를 흔히 이제 사각턱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줄이는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사각턱 수술이라고 하는 이 턱을 깎아가지고 여기를 갸름하게 만드는 수술이 있고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. 이 교근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 교근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앞에서 볼 때 크기가 작아진 효과를 이용한 사각턱 보톡스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. 턱이 넓고 사각턱이신 분들이 사각턱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사각턱에 보톡스를 맞을 건지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는데요. 사각턱 보톡스로도 턱의 각 부위가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정면에서 볼 때 줄어든 효과는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